자, 오늘 다뤄볼 이슈는 바로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애플페이 관련 이야기들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들썩들썩 거리는 이슈였는데 뭐 도입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도입되면서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미리 또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을 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애플페이의 현황, 뭐 진출하는 그 양상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10월 11일 날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애플페이 관련해서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정보통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10월 12일 그 시가가 13,700원이었는데 18일 고가 기준으로 해서 32% 정도 좋은 네. 수익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애플페이 관련해서 조금 더 정보를 더 추가해서 또 좋은 종목을 한번 더 골라보고 좋습니다.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는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출시되어서 지금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결제 규모 측면에서 알리페이와 마스터카드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애플페이는 전 세계 결제 규모 1위인 비자를 제치고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국내 도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말기와 그리고 수수료 관련 문제였습니다. 이 수수료 관련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요. 애플에서 카드사에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가 1.1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사의 그 애플페이 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15%를 주고 나면 거의 운용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애플페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애플 관련해서는 지금 카드 이용 수수료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0.05%, 중국에는 0.03%로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좀 매긴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현대카드하고 어떤 정도의 수수료를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1.15%보다는 낮은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30일부터 현대카드사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이제 NFC가 단말기가 상용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신세계백화점 및 편의점 등 일부 지점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현대카드는 카드 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카드 단말기가 거의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말기를 지금은 바로 공급은 하지 못하고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애플파이를 사용하도록 어느 정도 한정만 지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페이의 도입, 일단은 뭐 11월 30일부터 일부 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뭐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사용하시는 애플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거고, 이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시장에서 벌써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이미 한번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심정서 전문가님도 10월 달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 저희가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애플페이 관련 테마를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아직은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지금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칩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지금 한정된 부분에서만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점이 NFC 단말기 보급입니다. 그렇죠. 국내 단말기의 95%가 MTS 방식이고 국내 NFC 방식은 전국 280만 개 중에서 약 3만 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말기 보급이 가장 시급한데요. 단말기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280만 개 가맹점의 단말기를 다 보급한다고 하면 거의 한 4천억에서 4,200억 정도 예산이 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에 가장 들어갈 수 있는 NFC 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우선 단말기 보급에 대한 것은
현대카드에서 단말기 구입 지원 비용금을 한 60%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신법상에 이게 이제 리베이트 위반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에는 조금 보급에 대해서는 약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보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게 현대카드와 애플 간에는 1년 동안의 독점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현대카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게 진행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말기에 들어가는 NFC 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범 운영을 펼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유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더 확산되고 더 연장되고 이제 단말기가 더 필요할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NFC 칩과 관련된 종목들, 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좀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보면서? 두 가지, 총 세 가지 종목인데 두 가지 종목은 NFC 칩에 관련된 종목이고 네. 한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릴 거거든요. 한국정보통신을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거나 미리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종목을 갖고 왔고, 우선은 이제 코나이부터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코나이는 지난번에 애플페이 관련주는 아닌데, 이게 지난해 12월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NFC 카드 키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이 이제 근거리 무선통신은 이 NFC로 인해서 자동차의 도어락을 잠근다든지 해제한다든지, 시동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페이로 조금 그 관련주로 좀 엮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나이에 관련해 가지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럴까요? 코나이는 지금 현재 거의 바닥권에 와 있거든요.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잡고 조금 이제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나 네. 이제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최저점을 찍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터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꿈틀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1선을 일봉이 상향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 지점에서 맥점을 잡고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32% 정도의 수익을 좀 거뒀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보면 60선을 강한 지지선으로 받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9월 30일 날도 거의 60선 지지선을 받치고 올라왔고 최근에도 11월 1일, 2일도에도 60선을 받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네. 이 파동을 이용해서 매수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고점과 저점 부분을 이렇게 좀 그려서 이 고점에 다다르면 이 선에 좀 다다르면 매도를 하시고 이 뭐 하단선에 다다르면 매수하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 주 일단 두 개를 봤습니다. 코나이와 한국정보통신. 일단 NFC 칩과 관련된 종목은 코나이,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번에 심종서 전문가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보고 다른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이루온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루온. 예, 이루온으로 보고 있고 이루온이 이제 이 칩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NFC에 사용된 무선 통신 유심 칩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 부분은 작년보다는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긴 하지만 이게 영업 적자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4분기 때나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이
실적이 양호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앞전 한국정보통신 같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꼭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금 한 8% 정도 오르고 있는데 매수가는 지금 현재 2,900원대 후반에서 좀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24일선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2,600원, 그다음에 제가 드린 것도 2,780원 정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작게 보고 가신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11월 7일 날 종가인 갭하기 전에 갭 상승하기 전에 종가인 2,780원을 드렸어요. 작게 보고 가실 분들은 2,780원을 보고 가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고 가실 분들은 224일선인 3,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24일선인 2,6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전의 고점인 한 3,400원 정도.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이 매도선이 있는데 매도선이 걸리는 부분이 한 3,400원이거든요. 작게 보고 하실 분들은 3,400원 정도 보고 하시고 이 매도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3,53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단기냐 중기냐 이것을 선택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다시 또 테마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10월 지난달에 한번 심종석 전문가께서 애플페이 관련 정보, 한국정보통신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NFC 칩과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자 이루온을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유심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머선일이고 심종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